자, 오븐 온 쉐이프 책갈피 모델링 한번 해보죠. 자, 도면은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자, 일단은 뭐 반말할 건뭐할 거냐 떠나서 일단 사각형 사각형을 하는데 자, 현재 여기 보면 여기까지가 50 여기까지가 69죠, 69. 20에 69, 먼저 그릴까요? 자, 여기 하고, 그 다음에, Shift S죠? 그 다음에, N. 탑뷰죠? 이게 20에 69네요. 이거를 움직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중간점. 여기 중간점 여기 갈까요? 여기 가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기 크기가 얼마예요? 요게 지금 8이네요. 8이고, 요게 69에서 59.3을 뺀 거네요. 그러면은 하나를 그리는데 이게 8이고 그다음에 이건 69 빼기 59.3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얘도 이 부분 여기 가면 될까요? 여기는 잡기가 좀 그렇죠. 여기 부분은 자, 일단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고 8 69 빼기 59.3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건 쉽진 않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점은 되지만 요 점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선을 긋는 그러네요. 그다음에 요게 Q로 되고 요게 얼마냐면 수직. 예, 아이고. 수직입니다. 수직.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수직이니까 V죠. 이렇게. 자, 그러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14에 그다음에 30, 14에 30이네요. 14, 30. 자, 일단은 치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mm. 자, 그 다음에 수직이 되면은 여기하고 이렇게 벌써 안 먹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라인을 그리죠. 라인을 그려서 이렇게 여기가 Q 그 다음에 요게 V. 아까 예, 걸려있던 애들 때문에 안 돼요. 이런 애들이 보면 툴에 따라서 여기 좀 답답하긴 한데 자 요게 V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는 됐고요. 여기 안에 얘가 17에 10이네요. 그죠?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맞춰서 10그 다음에 엔터 17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하고
이렇게밖에 안 내겠네요. 여기서 Q. 그다음 요거가 V. 여기가 지금 예. 선이 왜 그러냐면 여기가 가운데가 안 맞으면 안 잡혔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Q고 그다음에 V 됐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스케치를 깨끗하는 것보다 여기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짠 됐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여기는 당연히 이제 여기 접어놓은 원추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될까요? 이렇게 네. 일단 요걸 지워야 되겠네요. 지우면은 여기 치수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됐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저번 여기가 지우기가 지워지지 않았네. 자, 지우개 지워지면 더번호가 되겠죠. 이렇게. 다시, 여기하고, 그죠? 됐고요. 이제 여기 눈하고 입만 하면 돼요. 자, 눈은 일단은 간단하죠. 이게 아마, 살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아마 올 겁니다. 이게 맞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높이가 얼마냐면은 눈까지가 54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54. 자, 얘는 미러 하면 되죠. 미러. 스케치 미러. 대체 보세요. 얘고 그다음에 얘. 됐죠? 자, 그다음에 입만 남았네요. 입만. 자, 입은 자, 여기까지가 51.4에 그다음에 5.4에 51.4에 5.4. 50점에서 5.4죠? 자, 그러면은 아크 여기 맞추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5.4 그죠? 그 다음에 요놈이 ES 되고요. 얘하고 얘하고가 V예요. 그 다음에 치수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51.4예요. 그다음에 이스누고 자, 호리전탈이 얘하고 전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필요한 게 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5예요. 됐죠? 자, 그러면 옵셋 여기가 반대쪽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줄인 다음에 따닥 2mm. 그다음 여기 보면은 접어놓죠? 얘랑 이거. 여기하고 여기 있죠? 여기하고 여기 얘가 치수 요번에 네. 치수를 안 하거나 또는 치수 요가 된다면은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탄젠트 이미 치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 지워버릴까요? 이거 지우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는 얘랑 됐죠? 얘랑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끝나고 그다음에 쉬프트 7 생각보다 파란이 많았네요. 예, 이렇게 해서 얘하고 얘가 0.6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빠졌네요. 그죠? 됐고요. 필렛.
필렛이, 여기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연산 포함한 음영이죠. 이렇게만 보여요. 여기 2입니다. 이렇게 연산 포함한 음영을 이렇게 하면 또 보여요. 안 보이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마무리 됐죠? 자, 여러분이 다 했을 때 저장하려면 여기서 뭐 우측 버튼 내보내기에서 뭐 3핀 투영 파일이나 어떤 걸로 다 가능합니다. 자, 책갈피 스케치가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네. 자, 여기서까지 마칩니다.